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레슨의 허인숙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문한 카본활이 왔어요. 도착은 며칠 전에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어깨받침도 하나 서비스로 보내셨네요, 사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보이나요? SVE 300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바이올린 고우죠. 스즈키 바이올린은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돼요. 1889년도에서부터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활도도 많지만 이 활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활하고 별 차이 없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카본 활입니다. 나무인 듯 하면서도 나무가 아닌 카본 활. 안에 카본 5라는 그런 탄산 섬유가 되어 있고요. 끝 외장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본활은 첫째 카본활의 특징은 굉장히 잘 부러지지 않고 단단함이 있어요. 일반 활보다 가볍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요즘같이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는 이 나무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 습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본활은 내구성이 좋아서 잘 변형되지 않고 이렇게 뒤틀림이 없어요. 바이올린을 이제 처음에 구입을 이렇게 해서 멀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조임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스즈키 바이올린 처음 이 활이 출고될 때 1차 검수를 끝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입하돼서 판매 측에서 또 2차 검수를 거쳐서 제가 나갈 시간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주문했거든요. 그 악기샵에서 아주 잘 굴려서 보냈는데 보니까 활의 방향성 그리고 이 털림이 없이 아주 괜찮은 활이네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악기를 사면은 그냥 악기 바이올린에 딸려오는 일반적인 활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마모가 되고 마모가 되면서 할 틀이 빠지면서 그냥 못 쓰고 새로 바꾸게 돼요. 바이올린 활에서 생명은 사실 이 캐시온과 나무거든요. 물론 또할 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구입할 때좀 업그레이드용으로 선택을 하고 카본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레슨 선생님들은 이게 탄력성도 좋고 튼튼하고 그러면서도 가볍고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레슨할 때도 쓰고 세판 활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카본 활의 그런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 활의 명칭은요, 여기가 헤드 부분이에요. 그냥 헤드 부분이고, 이게 끝에가 팁 부분인데, 이 팁은 활털의 이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일반 목재, 바이올린 활에서 상아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 팁 부분에.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이 랩핑 부분에는 저도 일반적으로 가지는 활은 이거는 다 실버입니다. 실버고 이제 좀 이게 그립이 마모돼서 그립 아니 이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버로 돼 있고 좀 학생들의 저가용 그런 활에는 플라스틱 줄로 이렇게 랩핑이 돼 있죠. 근데 이 지금 카본 300 모델에 쓰는 스즈키 300 모델에 쓰는
검사와 이 스크롤 부분에도 검사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밴드, 이거는 우리가 연주할 때이 그립감이 굉장히 안정되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데인데, 보통 뭐 거북이 껍질로도 하지만 이거는 도마뱀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밴드고, 그 다음에 이 플로그는 보통 흑단을 많이 써요. 흑단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흑단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문장은 좀 다른 할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할에서는 이 문장 부분에 자개가 동그랗게 박혀져 있고요. 근데 여기 자개는 약간 청빛을 좀 짓달까요? 사실 자개 이런 것은 뭐 연주에 어떤 소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비주얼인 거죠. 그리고 이 플로그 다음에 이 할터를 조이고 풀고 하는 스크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급 악기에서는 이게를 금장을 또 많이 쓰기도 하죠. 리얼 금장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본에서는. 그래서 이 할의 텐션과 할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어져야 돼요. 조였을 때도. 할플은 지금 시베리아 산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고, 어떤모로 최고로 치는 것은 몽골리아, 내몽골 순마리의 꼬리를 이 할틀로 가장 많이 써죠. 그래서 이 자연 색상 그대로고요. 저렴한 가격의 할에서는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는데, 그거는 결코 뭐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할 길이를 잠깐만 제가 이렇게 내려서 할트 무게랑 포함해서 보통 60g인데, 이거는 61g입니다. 보통 가볍게 쓰는 사람은 한 58g에서 65g도 쓰기도 하죠. 그거는 연주자의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르말은 한 60, 뭐 비올라 첼로는 70, 80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할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